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. 구속 사퇴를 피하게 된 조 회장은 차질 없이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.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정현 기자. 네,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 예, 방금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죠. 결과 내용 네.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특혜채용 채용 비리 의혹으로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구속과 실형을 모두 면하게 된 조영병 회장은 일단 그 연임 가도의 가능성, 청신호가 생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. 1심 법원은 업무 방해에 대해서 일부 유죄,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조영병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은행장을 총괄하면서, 은행장으로서 은행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의 특정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린 사실은 1심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. 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그것을 알린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업무에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했다고 판시했습니다. 설령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지원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신한은행장과 은행장이 그러니까 특이자와 임직원 자녀 등을 관리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걸로 추측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는데요. 다만 인사부의 특정 지원자 합격 지시를 합격을 시킬 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또 지원 사실을 알린 그 자체로 인해서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을 했습니다. 이와 함께 그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해서 합격자를 결정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이렇게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,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요. 그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조 회장은 눈을 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조 회장은 법원 선고가 나오자 다소 긴장감이 풀린 듯 약간 안도의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. 일단 구속으로 인한 회장 유고라는 1차 걸림돌을 넘게 된 만큼 신한금융지주와 조 회장은 향후 어떤 경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M&A를 통한 비은행과 글로벌 확대 등의 어떤 경영 로드맵도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